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타이완 방문을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 침해다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가 떠난 뒤에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미사일이 타이완 영공을 지나갔죠.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떨어졌고요. 근데 중국이 이번 도발을 하면서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선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로 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타이완 사방 6곳에 훈련 구역을 설정하고 섬을 봉쇄하는 형태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투기와 군함들이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침투를 했습니다. 타이완과 중국 사이에는 공식적인 해상 경계는 없습니다. 1955년에 미 공군 장교 벤저민 데이비스가 설정한 비공식 선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북방 한계선 같은 거죠. 이번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훼손됐다면서 타이완을 포위하는 동시에 이 중간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 배타적 수역에도 미사일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큽니다. 향후 미국이 또다시 이번처럼 하나의 중국 원칙을 침해하거나 혹은 타이완을 도와서 전쟁을 시도하게 되면 중국이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타이완을 포위하고 중간선을 넘어서 진격을 하겠다. 동시에 일본처럼 타이완을 도와줄 수 있는 국가들한테도 타격을 가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한마디로 타이완을 고립시켜놓고 통일전쟁을 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죠. 이거는 타이완이 우크라이나보다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은 바다보다 육지 쪽에 많죠.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외부 지원을 받는 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은 섬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봉쇄를 당하면 고립무원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타이완은 우크라이나만큼 오래 버티기가 힘들죠.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에 넘어가면 당장의 한미동맹이 영향을 받습니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중동에서 인도양,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부산으로 이어지는 아시아 바닷길의 변화가 생깁니다.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을 중국이 독점하게 되면은요, 이쪽 바닷길과 하늘길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요 때문에라도 한미동맹은 그전처럼 작동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타이완이 넘어가면 그 옆에 오키나와도 덩달아 동요합니다. 일본이 1874년에 타이완을 침공해서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일본이 벌인 게 1879년 유구왕국 합병, 즉 오키나와 강점이었습니다. 유구왕국을 빼앗은 다음에 타이완을 강점하고 그 다음 조선을 강점했죠. 타이완, 오키나와, 한반도가 다 연결이 돼 있었죠. 네, 지금도 이 구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넘어갈 확률이 커집니다. 과거의 유구왕국은 일본 사스마 번뿐 아니라 중국에도 사대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1879년에 끊긴 거죠. 유구는 일본 지방정권의 사대를 한 반면 중국 중앙정권의 사대를 했습니다. 일본보다는 중국이 더 관계가 깊었던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타이완을 점령한 뒤에 역사적 연구권을 내세워서 오키나와에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1879년에 오키나와를 빼앗긴 거죠. 그걸 도로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돼서 타이완에 이어서 오키나와까지 넘어가면 한국 기업들이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상황이 힘들어지는 건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타이완이 우크라이나만큼 버티기 힘들다. 타이완이 넘어가면 오키나와도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 바닷길에 변화가 생긴다. 이 점은 타이완 사태가 한반도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타이완뿐 아니라 바로 옆 오키나와 그리고 아시아 바닷길 동향에도 주목하면서 타이완 사태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